어거지로 나는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찐텐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새끼 존나 못생겼어요. 진짜로. 나는 친근함이 아직 안 생겨. 점현상은 친근함이 안 생겨. 그리고 오늘 카페 보니까 봉준님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 나 그거를 보고 나서 인방계도 살짝 보고 나서 두 가지 루트로 생각을 했어. 첫 번째는 최군한테 등 떠미는 거야. 사실 최군이 뭐 나는 저렇게 살기 싫다 이 드립은 최군이 먼저 했기 때문에 최군이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사실 종이에 이름 적혀있던 것도 유일하게 봉준님만 이름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최군한테 등 떠밀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너무 무책임한 쓰레기 같았어. 왜냐면은 최근한테 킬패스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접었고, 어찌됐건 그 컨텐츠를 내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야.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옆에서 이렇게 맞아 하면서 이렇게 동조를 하는 것도 그냥 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뭐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된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당사자가 조금,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시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불편, 약간의 불편 게이지가 조금 올라가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봉준님 번호를 따로 최군한테 받아가지고 봉준님한테 따로 그냥 방송 외적으로 연락을 한번 드리고, 봉준님이랑 방송하고 싶고, 나는 봉준님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10마디 칭찬보다 한번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 약간 뒤통수 치듯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더 가슴에 남는 법이거든. 누가 잘나가는 사람한테 칭찬은 안 할 수 있겠어, 아프리카 판에서.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봉준님은 나는 일면식 1도 없고 접점이 1도 없는 사람이야 둘 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봉준님이랑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옆에서 내가 입 닫고 있었으면 됐는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맞아 나도 조금 약간 이러면서 하는 게 정말 그렇지. 그리고 내가 종이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것도 내 잘못이지. 견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봉준님 5만 명 찍는 거 보고 나는 느꼈다니까. 아 절대로 견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느꼈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따로 제가 번호 받아가지고 연락을 드릴게요. 네. 다시 보기 있으니까 나중에 봐보세요. 진짜 이간질이라고. 아 이간질을 누가 했어? 아. 근데 봉준님은 프로니까 이간질 안 당하지 않아? 아, 감사합니다. 아. 봉준님. 코트님 오해세요? 아 봉준님. 아 오해라고요? 아니 나 근데 진짜 봉준 씨랑 방송 해보고 싶어요. 진짜 뭐 누가 막 자꾸 주위에서 뭐 감성이 안 맞아 뭐 물과 기름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저는 어찌됐건 봉준님 정말 대단하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귀가 닳게 이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이 사단 이 판국에 방송 제대로 하면서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 자기 길 가고 있는 사람 봉준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존중합니다. 예. 빨리 본성을 드러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 본성. 아. 아니 왜 이렇게 선비가 되셨어요? 아니 속으로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하시는데. 아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하다고 느낀다니까. 진짜로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한 결핍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고, 사실상 최군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맞장구를 쳐드렸는데 좀 되게 맞장구를 친 거지. 어디서 짭 사셨어요? 슬슬 저기 나 한번 자극시키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이거 라코스테 짭 샀다네. 더럽게 못생긴 새끼가. 아니 더럽게 못생긴 새끼야. 응? 니 보니까 오늘 102kg 찍었더만. 내가 니 몸무게였잖아? 니보다 훨씬 잘생겼지. 개 못생긴 새끼야. 아니 진짜 기침 막 헛기침하고 막 물약 이 짜갖고 주둥이에다 쳐놓는 거 보면 존나
역겹더라고. 아니 저렇게 아프면 쉬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하니까. 아니 진짜로 그래 알았어. 그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은 그 물약 쳐 짜는 소리도 듣기 싫고 아프면 그냥 침대 쳐 누워가지고 방송 쉬어라. 그렇게까지 방송을 계속 미친 듯이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너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동준아. 아니 좀 아프면은 쳐 누워서 좀 쉬고 그래라. 뭐 이렇게 기침까지 해가면서. 꼴 보기 싫지. 장난이고 진짜로 제일 모니터링 많이 하는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합방을 잘 못하잖아. 합방을 그래서 좀 많이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로. 또 나 유튜브 가 있을 때도 언급을 가끔씩 해줬는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 내가 그 유튜브 영상에다 제목을 아프리카 현 대통령 김봉준이 말하는 노래하는 코트라고 이렇게 해놨거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립서비스긴 한데 진짜 네가 대통령 맞더라. 그거는 팩트야 보니까. 저는 솔방 좀 알려주세요. 아 진짜로 조만간 봬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백태 진짜 백태 좀 안 보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꼬꼬까까. 들어가 봉준 씨 들어가. 조만간에 보자고. 먼저 찾아와줘가지고 저렇게 해준 게 너무 고맙네. 왜 뭐라 그랬는데? 돼지 새끼라 그랬어? 아, 내 어거지로 나는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찐텐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새끼 존나 못생겼어요. 진짜로 나는 친근함이 아직 안 생겨. 점현상은 친근함이 안 생겨. 언제 한번 방송 켜가지고 자기 화장실에서 이렇게 혀 닦고 막 이빨 닦는 모습 보여줬는데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성격은 되게 젠틀한 것 같아. 성격이 되게 젠틀한데 영혼이 돼지 영혼이 들어갔어야 진짜 생긴 걸로만 보면은 돼지 영혼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되게 젠틀한 영혼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육체랑 영혼이 좀 다른 듯한 느낌. 아니 젠틀해. 남들한테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젠틀하더만. 근데 최고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봉준이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지. 너무 많이 봐. 많이 봐도 너무 많이 봐. 약간 뭐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봐. 막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근데 봉준 씨 어디 살아요, 여러분? 논현동? 와. 논현동 산다고? 오케이. 감전동은 어딘지 모르겠어. 감전동은 잘 모르고. 아, 내가 아프리카 좀 보고 살 거야. 영정당한 이후로 진짜 아프리카를 아예 안 봐가지고 모르는 게 많아. 근데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